지난 이야기. 냉전 속 세계 열강들의 세력 교체기. 떠오르는 태양과 진은행의 충돌 속에서 서구 열강이 충돌한 2차 중동전이 시작된다.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이 팔레스타인 유격대라고 해야 되나? 해방기구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의 서로 도발한 거 있잖아요. 횟수가 3,000회가 넘습니다. 5년 사이에요? 예, 촉발은 이집트였죠. 우리가 수입이 없다 해서 수에즈 운하를 구겨시켜버려요. 이 아카바만을 봉쇄해버리니까 이건 이스라엘을 굶겨 죽이겠다는 얘기가 된다. 소련은 뭐 찬스죠. 지금 이집트에 뭐 무기 주고 난리 났는데. 소련은 나세르가 사회주의자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동에서 확실한 소련의 발판만 만들 끝이에요. 영국, 프랑스가 스웨즈를 칠 거니까 이 찬스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 스웨즈 분쟁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의 독립투쟁이죠. 이집트의 그러네요. 지원을 받아서 독립투쟁인데 영토도 네. 없고 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게릴라전을 해요. 아. 그리고 이때 이제 군사 목표가 아니라 소위 소프트 타켓을 향한 군사 공격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테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볼 수 있는데. 아니죠. 그전에도 사실은 그 세계 대전에서도 소프트 타겟 공격을 했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전에 이스라엘도 영국군한테 테러를 하긴 했지만 보통은 너희들 다치기 싫으면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영국군을 공격하거나 영국군 창고를 폭파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팔레스타인은 우리는 정규군 이스라엘하고 못 싸운다. 그래서 도로에 매복하고 있다가 뭐 스쿨버스 오는데 쫀대거나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죽인 민간인보다 너희가 죽인 민간이 더 많다. 그게 항상 SNS나 이런 뉴스를 그렇죠. 통해서 보여지는 네.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민간인 향해서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걸 또 신나서 막 방송에서 터뜨려요. 이제 이스라엘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우리 부대가 테라비브까지 들어가서 이럴 것이다. 막 이러고 이스라엘은 또 이걸 역선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다. 민간인이 이렇게 당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면서 항상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한 대 맞으면 10대, 20대씩 때리는. 거긴 늘 그러니까. 전술이 그래요. 네. 대로 받고 대로 준다는 게 없어요. 이제 불쌍한 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집트가 이렇게 하는 또 이유가 팔레스타인한테 군대를 키워주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땅 뺏으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핑계는 그래요. 핑계는 이스라엘이 세고 이러니까 게릴라전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유는 결국 국가라는 거는 인구와 국토와 군대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인구도 있고 땅도 있잖아. 네. 그러면 뭐 하나라도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이후로 항상 피에로를 게릴라 조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정규군을 안 만들어주려고. 자, 일단은 이렇게 민병대라든지 테러라든지 아주 국지전, 작은 전투의 양상으로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인 이제 개전을 시작해봐야겠죠. 정식 전투는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이제 첫 전투가 이제 카데시 작전이라는 이 작전을 이스라엘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 카데시 작전이 뭐냐면 시나이 반도의 미틀라 언덕이라는 아주 요충지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공수부대를 파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공수부대의 파견은 지금까지의 뭐 역사서적이나 전쟁사 서적을 보면 카데시 작전에서 이스라엘 공수부대의 목표는 인도양의 통로를 확보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확하게 202 공수사단에 투입된 이유는 거기에 대한 정찰 및 정보 수집 견제였어요. 공수부대 병력만으로 통로를 완전히 더군다나 산악지역이 아니고 거의 평지인데 네. 공수부대 병력만으로 통로를 해안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전이었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이 이때 얼마나 그 보안이 철저했냐면 개전 이틀 전에 예비군을 소집합니다. 와. 보통 예비군을 소집하면 적어도 몇 주 전에 소집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해야 되니까. 예. 네. 근데 이미 훈련은 충분했었고 다 돼 있고 개전 이틀 전에 예비군 동원령을 내려요. 이스라엘의 자랑이죠. 48시간 동원 체제. 와. 48시간 만에 정규군 편성해서 전투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게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근데 지금도 이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6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이때 이스라엘 정보부가 계속해서 요르단을 공격할 거라는 허위 정보를 이집트에 흘려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 있는 이집트군은 철석같이 만약에 여기에서 첫 포화는 이스라엘군과 요르단군 사이에서 첫 포화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하죠. 이쪽 아니야. 저쪽 북쪽이야. 우리 쪽 아니야. 이렇게. 자기들 바람이지.
약간 예전에 히틀러는 우리 공격 안 할 거야라고 했던 스탈린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더군다나 이때 그 이스라엘 공군의 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요 시나이 반도 쪽에 전봇대 같이 해서 이집트군 전화선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었거든요. 이 전화선을 끊는 작전을 단 두 대의 무스탕 전투기 아시죠? 네. F-51 무스탕 전투기가 이 전화선을 끊는 작전에 투입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프로펠러기가 정밀하게 폭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탄보다는 뭐냐면 비행기 끝에 갈고리를 달아서 그 갈고리로 전화선을 끊는 작전이었어요. 비행기에 달린 갈고리로 네. 전화선을 끊고 간다고요? 네. 근데 더 웃긴 게 두 대가 그걸 수행을 하는데 네. 두 대 다 갈고리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어. 방법이 없잖아요. 네. 지면에 3, 40m로 떠서 날개로 끊습니다. 우와. 이건 거의 고개 비행을 해요? 예, 고개 비행을 해요. 날개로 끊어요.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이게 대단히 상징적인 건데 훈련 순이 이 정도였어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중동 2차전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머릿속에 결과가 보이게 되는 건 왜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저기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건 너무나도 대단한 와. 준비성과 철저한 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아무튼 이 이스라엘군의 202 공수여단이 들어갔는데 이 한 줌의 공수여단 투입에 이집트가 크게 당황을 해요. 그리고 이집트군의 주특기 있지 않습니까? 버리고 도망가기? 지휘관이 먼저 도망가니까. 지휘관 도망가기. 잠깐만 이렇게 오세요. 맞습니다. 항상 야 우리 뭐 장비를 챙겨서 후퇴가 아니라 야 잠깐 내가 위에서 작전 뭐 지도 가져올 테니까 잠깐 여기 있어봐. 그러고 찝차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군이 전술적으로 거기는 영국한테도 훈련받고 뭐 미국한테도 하는데 또 의외로 독일군 전술을 많이 받아요. 오. 그 동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스라엘 제일 중요한 게 소위 임무용 전술이라는 건데 사실 그 동원 체제도 그렇죠. 1차 대전 우리 전에 할 때 왜 독일군이 100만을 그냥 1차전 동원해서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동원체제가 제일 잘된 나라는 독일이었거든요. 그거를 또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 거기다가 소위 임무용 전술이라는 걸 독일군이 했던 거를 다른 나라는 보고도 못 따라했는데 이스라엘군이 그걸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거 한번 교수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왜 독일군 하는 거 똑같냐. 그 교수님이 아, 누굴 보고 배웠겠냐. 독일군한테 배웠죠. 저 그럼 카데시 작전의 전투 결과. 카데시 작전이 개시될 때 네. 이스라엘군 전차 부대는 이스라엘군 영내의 국경지대에 집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작전이 개시됨과 동시에 이미 이 전차 부대가 이집트 영내 70km까지 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부대가 하기 전에 앞에서 다 끝나네요. 그러니까 저기 도망가면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해버리거든요. 아. 그게 과거 롬멜이 해고했던 게 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롬멜 같은 경우에는 일선 지휘관들한테 다 권한을 줘버리고 아.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고. 여기서 또 한 번 이집트군 기갑부대가 쓸려나갑니다. 이스라엘군한테. 그리고 내친 김에 더욱 놀라운 건 이 이스라엘 기갑부대가 내친 김에 수에즈 운하까지 진출을 해요. 우와. 아니 지금 저 넓은 영역을 바로 그냥 가로지 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때 또 영국하고 프랑스가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참전이 자꾸 늦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 됐네. 그 틈에 이스라엘은 막 나가는 거죠. 이집트의 장비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소련제,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1차 건국 전쟁할 네. 때 이집트군이 전차병이 전후진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포 한 대 쏘면 네. 다음번 포를 장착하는 방법을 몰라서 한 대 쏘고 안 쏜다고. 네. 이때 이집트군은 좌우로 갈 수 있었었고요. 오, 네. 네. 와, 야 이거 갖고 놀래야 돼? 야, 전차가 이제 드디어 왼쪽과 오른쪽을 가는구나에 놀라야 돼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발까지는 재장전이 가능했습니다. 야, 왜 두 발까지예요? 아직까지 이집트군이 극복 못한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포를 한번 빵 쏘면 이제 네. 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팡 나오죠. 그걸 못 견뎌요 아직까지. 왜요? 무서워서. 힘들어서. 뜨겁고 그러니까. 요리사가 냄비에 후라이팬 막 저기다가 아 뜨거워 아, 나 요리 못하겠어. 그러니까 두 발을 딱 쏘고 나면 네. 뭐라고 했냐면 저기 대장님 전차장이 있을 거예요. 대장님 왜 문 좀 열게요. 그럼 문 열어요. 조종수가 원래 앞에 문을 열면 안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조종수가 앞에 문을 열어버리면 이게 타켓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군 전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문 탁 열리고 고기를 쏴서 맞춰 고기를 집어넣어요. 와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훈련량 차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전선에 있는 부대하고 전쟁은 어쨌든 나면 후방에서 이제 지원 부대가 가는데 네. 이 지원 부대가 또 옛날 수준이에요. 아, 그전 1차전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 나름 준비했죠. 네. 후르츠프도 놀라요. 아, 그렇게 좋은 장비 줬는데 그러니까요. 얘들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지냐. 아, 이 당시에 상당수의 이집트군 치중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집트군 보급 부대가 상당수의 낙타를 운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아,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뭘 믿고 이스라엘 건드린 거야. 근데 사실 군사훈련이 총 쏘고 이런 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건 그야말로 총체적인 연습이어야 되는데 네. 그 이집트군이 사실 뭐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브라임 엘 아왈이라는 구축함이 있었는데 하이파 항구라고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유명한 항구예요. 항상 그 영국 쪽에서 군수품 들어올 때 그쪽에 오거든요. 네. 그 항구를 포격한다고 나갔어요, 배가. 근데 이 보고 자체도 좀 이상한데 포탄이 떨어져서 더 이상 못 싸워서다고 이제 무전이 온 거예요. 네. 여기도 좀 이상한 이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오는데 이스라엘 배들이 막 추격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침몰시켜야 되잖아. 백을 나포당하면 안 되니까. 네. 침몰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침몰시키려면 배 침몰시키려면 해수 유인 장치라고 이렇게 바닷물을 확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 장치가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구축함이 안이 좀 복잡하거든. 그 남의 집 아니잖아요. 자기네 거잖아요. 아무튼 그거를 못 찾아갖고 헤매기 시작했어요. 간신히 찾았어요. 밸브가 안 열린대네. 고장 나갖고. 그래서 결국은 배를 고스란히 이스라엘군에 납포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군이 이집트군 구축함을 공격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또 이스라엘 공군이 가요. 이때 프랑스제 전투기에다가 로켓탄을 싣고 가는데 지금이야 비행기가 구축함을 공격하면 미사일 쏘잖아요. 네. 그땐 없었다고요. 비행기가 대한미사일이 없었을지. 그러면 어떻게 써요? 비행기에 장착돼 있는 로켓, 그냥 무유도 로켓탄 있죠. 네네네. 그거를 바다를 초저공해서 그걸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뢰처럼 직진으로 쏘는 거예요? 네, 쫙 떠서. 이걸 보고 서방 측 관계자하고 소련군 군사고문단이 경악을 해요. 도대체 애들 훈련, 이스라엘 공군 훈련을 어떻게 시킨 거냐. 이집트 공군은 소련이 최신의 폭격기를 줬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그 카데시 작전, 그 공수부대를 폭격하려고 이집트군 폭격기가 쭉 가다가 대공포 반격을 맞으니까 바로 공터에다가 폭탄을 다 떨어뜨리고 돌아와요. 그리고선 보고를 합니다. 임무를 완수해. 폭탄은 다 썼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다 쓰고 왔습니다. 이쯤 되니까 궁금해집니다. 이 최고의 탄탄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를 허무하게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무기들을 사용했을지 무기고 먼저 만나고 오시죠. 아랍 세계 새로운 리더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 다시 한번 중동에 전운을 감돌게 합니다. 오늘은 2차 중동전, 수에즈 분쟁에 사용된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방위군으로 완전히 정규군이 되었습니다. 영국식의 표준 군복에 미군의 엑스밴드를 착용했죠. 헬멧은 영국군의 구형 헬멧과 미군의 헬멧을 혼용해 착용했습니다. 제식 소총은 여전히 칼 98K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획기적인 기관단총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설의 우지 기관단총이죠. 과거 체코제 VZ-23 기관단총에 대단히 만족했던 이스라엘은 이를 더 많이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압력으로 체코는 이 총의 수출을 거부했죠. 결국 이스라엘은 VZ-23을 국산화하기로 했고 개발 담당자 우지엘 갈 소령 이름을 딴 우지 기관단총을 탄생시킵니다. 우지 기관단총은 휴대성이 매우 좋은 총입니다. 따라서 공수부대나 기계화 보병, 기갑 차량 탑승원들이나 통신병 등 긴 소총의 휴대가 불편한 인원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우지는 MP5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서방 측 특수부대의 주력 기관단총이었습니다. 이번엔 기갑 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 무렵이면 이스라엘군은 꽤 규모 있는 기갑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매물로 나온 A4 셔먼 전차를 수백 대 보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엔 구원의 손길이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프랑스 기술진은 이스라엘군의 셔먼 전차 100대를 개량해줍니다. 바로 프랑스제 FL-10 75mm 대전차포를 탑재한 M50 슈퍼 셔먼이었죠. 이 FL-10 전차포는 소구경이었지만 관통력이 아주 우수했습니다.
소련제 T-34 전차쯤은 단 한 발로 고철을 만들 수 있었죠. 사실 FL-10 전차포는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5호 전차 판터의 전차포를 살짝 개량한 포였습니다. 나치의 무기는 끈질기게 살아남네요. 여기에 프랑스는 당시 최신형이었던 AMX-13 전차 100대도 이스라엘에 공급합니다. 이로써 개전 당시 이스라엘군 기갑부대의 질적 향상은 현저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역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미제 F-51D 무스탕 전투기와 영국제 글로스터 미티어 제트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선 만족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프랑스가 이스라엘 공군을 강화시켜줍니다. 이스라엘은 프랑스제 우라강 제트 전투기를 수입해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우라강 전투기가 소련제 미그-15 전투기에 비해 성능이 뒤처진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개전 직전 프랑스는 당시로서는 최신형 전투기인 미스텔 전투기 30대를 이스라엘에 판매합니다. 게다가 전투기 파일럿들의 수준은 이스라엘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공군은 제대로 구색을 갖춘 공군으로 거듭납니다. 이번엔 이집트군의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군 보병의 장비는 이때까지 끈질기게 영국군의 잔재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에서 변화가 보였죠. 영국제 리엔필드와 함께 SKS 반자동 소총이 이집트군의 주력 소총으로 쓰입니다. 이 SKS는 원래 소련제였지만 이집트군은 체코에서 라이선스 생산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집트군도 이스라엘군과 마찬가지로 이 무렵에는 꽤나 야무진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수에즈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소련은 무려 230대의 T-34-85 전차를 이집트에 제공해줍니다. 이 T-34-85 전차들은 2차 대전 중에 사용되었던 중고품이 아니라 1953년 역시 체코에서 라이선스 생산된 신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코제 라이선스 신품인 SU-100 자주포도 대량으로 공급되었죠. 또한 영국제 17파운드 대전차포를 발렌타인 전차의 차체에 탑재한 아처 대전차 자주포도 50여 대나 있었습니다. 이집트군의 공군력은 1차 중동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소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이었죠. 이집트군은 영국제 뱀파이어 제트 전투기 약 80대를 보유했지만 곧 소련으로부터 미그-15 및 미그-17 전투기 100대를 들여옵니다. 특히 미그-15의 개량형이었던 미그-17은 소련에서조차 1952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전투기였습니다. 여기에 약 50여 대의 인류신 28 폭격기도 이집트 공군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류신 28 역시 소련 최초로 제트 엔진을 장비한 전술 폭격기로 최신 장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수에즈에 항공모함 3척, 헬기모함 2척, 순양함 3척 등 꽤 대규모 함대를 파견했습니다. 프랑스는 전함 1척과 순양함 1척을 파견했죠. 특히 3척의 영국 항공모함 이글, 불워크, 알비온은 2차 대전 후 첫 대규모 실전 출격이었습니다. 이들 항공모함에는 최신의 베놈 함재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상군으로는 영국이 붉은 악마라고 불리는 공수부대를 파견했고 프랑스는 프로전쟁군인 웨인 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에즈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연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군을 이용해 이집트군으로부터 수에즈 운하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네, 카데시 전투에서 사실 너무나도 큰 전력차, 훈련 차이를 보여줬던 이집트군. 이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제는 2차 중동전에서 가장 최고의 격전, 라파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네. 이 라파는 그야말로 가자지구의 가장 노른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점령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집트까지의 공격로가 열리고요. 또한 협상에서 대단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라파 쪽으로 이스라엘군이 최정예 부대를 투입합니다. 이스라엘군의 제1보병여단, 그리고 제27기갑여단. 그러니까 이스라엘군 내에서는 최정예 부대였거든요. 이 부대가 이제 공격에 참가하게 되죠. 근데 라파의 중요성을 이집트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군도 상당한 병력을 여기다 집결시켜요. 6개 포병대대, 1개 포병연대, 그다음에 전차 수개 중대였습니다. 그다음에 규모로 따지면 압도적이네요. 그때 대전차 자주포 15문. 그리고 중요한 건 완전히 이 일대를 지뢰밭으로 깔아요. 아이고, 지뢰밭.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야무진 방어진지를 이때 이집트군이 구축하고 있었죠. 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네. 본인들이 먼저 쳤는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그 전격전을 어떻게 이집트가 막아냈느냐 뭐 이런 상황인데 이 가자지구 지금 윤전 아나운서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아, 저도 몰랐죠. 그죠? 여기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정말 노른자위인데 사실 이 노른자위를 가장 크게 원했던 건 프랑스와 영국이잖아요. 뭐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와 영국은 아직까지 이때 원래 개전 동시에 같이 가려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직도 안 도착했어요? 그 미국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튼 11월 1일 새벽에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집트군이 또 문제가 있죠. 원래 그 제대로 훈련 안 된 군대의 가장 큰 취약점 야간 전투가 안 됩니다. 아... 그리고 1차 때 저희가 배웠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중동 국가들이 밤에는 싸우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었다면서요? 네. 이때 이스라엘군이 지르지대 앞에 가서 그야말로 맨몸으로 지뢰를 캐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집트군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게 영국군한테 배웠으면 지뢰를 2중, 3중으로 묻어야 되거든요, 원래. 그래야지 첫 번째 지뢰를 제거할 때 터지거든요. 이게 2차 대전 때 영국군과 독일군 서로 썼던 방법이에요. 근데 이집트군이 두 개를 해봤어요, 자기네가. 두 개를 설치하다가 자꾸 폭파돼서 설치하고 잘 나거든. 네. 아, 그것도 기술이 네. 필요한. 그러니까 설치병이 자꾸 사망을 하게 되니까 하나씩만 묻었다고. 아. 그러니까 훨씬 이스라엘군이 지뢰지대 개척을 잘했어요. 통로를 뚫어서 이 단 하나의 통로로 이스라엘군 보병들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호 하나하나에서 그야말로 기관단총과 수류탄이 난무하는 육박전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붙었을 때는 이집트군의 상황은 어떤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알 것 같습니다. 그 원래 2차 대전 때 이집트에서 롬멜하고 싸웠잖아요. 그때 영국군이 이집트나 인도군에 또 실전 경험을 안 주려고 주로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을 해요. 그래서 당시 주로 인도군이 많이 했는데 하긴 이집트 인도군이 그 지뢰 이런 거에는 당시 숙달된 군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전수가 안 된다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거죠. 물론 그때 또 배운 실력 가지고 지뢰밭을 깔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뒤로 그렇지만 지뢰 가지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차이예요. 배워서 네. 제대로 써먹느냐, 제대로 못 써먹느냐. 그런 게 국가의 수준, 교육의 수준이죠. 근데 몇 개의 거점을 이스라엘군이 점령을 했는데 네. 이때 이스라엘군이 약간 안일했어요. 이스라엘군이 지뢰지대가 완벽하게 개척된 줄 알고 전차 부대를 투입했다고. 근데 이때 전차 두 대가 지뢰에 걸려서 주저앉습니다. 아, 대전차 지뢰가 네. 있었군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차에서 불길이 타올랐는데 야간에 불길이 타오르니까 완전 타켓트가 되죠. 그렇죠. 네. 이때 이집트군이 갖고 있던 대전차포가 일제 사격을 하면서 이스라엘군 피해가 속출해요. 그러니까 우와. 그쪽 지역이 어차피 이스라엘군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군이 후퇴를 조금 합니다. 약간 후퇴를 합니다. 여기서 또 이집트군이 실수를 해요. 뭐요? 왜요? 쫓아가요? 전투가 끝나는 줄 알아요. 아 이스라엘군을 격퇴시켰구나라고. 자기들은 그 정도 됐으면 빠지거든. 아, 그래서 또 나오잖아.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고선 놀랍게도 파티를 합니다. 이집트군이요? 네. 이겼잖아. 얼마만에 승리야 이게. 대추야자 술이라고 있거든요. 이집트에 네. 가면 대추야자로 빚은 술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 전투한 거 맞죠? 네. 근데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약간 후퇴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군 전차 부대 지휘관이 내려와서 보병 부대 여단장을 불러요. 그래서 모든 보병들을 다 동원시켜서 지뢰를 다 제거하라고 해요. 두 시간 만에 또 다른 전차 진격로를 개척합니다. 이스라엘군이요. 다시 한번 전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군 진지를 전차가 깔고 다니기 시작해요. 여기서 또 하나 이집트군의 최악의 야간이니까. 네. 뭐 긴장을 푼 상태에서 이스라엘군이 덮쳤잖아요. 야자술도 마셨고. 예. 나름 뭐 저항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근접 부대 서로 오인 사격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쏴요. 예. 여기서 또 피해가 이집트군이 속출을 해요. 아. 이거는 진짜 뭐 그냥 자멸하는 수준까지 가게 돼요. 여기서 이 라파를 방어하고 있던 이집트군이 그야말로 거의 완전 전멸에 가까운 전부 다 갈려 나갑니다. 게다가 또 이스라엘군은 한 번 당한지라 또 굉장히 또 이를 그렇지. 바득바득 갈면서 왔을 테니까. 라파를 완전히 점령하고요. 내친 김에 시나이 반도 끝까지. 아~ 라파 정도가 점령이 됐으면 그 뒷라인은 방어선이 없다고 봐도 그러니까 결국은 수에즈 운하까지는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 어떻게 보면은
6.25전쟁 이후 최대 제트기 전투, 제트 전투기끼리의 공중전이 오.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벌어지는데 이집트군은 위세도 당당하게 소련 측 최신의 전투기와 영국제 제트 전투기를 몰고 갔고요. 이스라엘군은 그 프랑스제 제트 전투기하고 또 영국제 제트 전투기를 몰고 가서 공중전을 아주 장대하게 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정확히 3대가 격추됩니다. 그래도 격추는 됐네요. 네. 이집트군은 168대의 전투기가 격추됩니다. 근데 좀 이해는 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왜냐면 포를 두 방 쏘고서는 이 뚜껑 여는 부대였는데 진짜 전차도 당연히 최첨단의 무기지만 정말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는 최첨단 무기는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군 내에서도 가장 최정의 가장 엘리트가 탔어요 전투기는. 근데 결과가 3대 168로 끝났습니다. 이건 역사상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전투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3차 가면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중동전을 이길 수 있는 건 중동전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은 의아한 게요.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좀 눈에 결과가 보이면서 맞아요. 허무하고 맞아. 이런데 3차가 또 있다고요? 4차도 있죠? 네. 사실은 5차도 있어요. 5차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를 반복한다. 그 여차하면 또 나. 지금 거기 일촉즉발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좀 봤으면 하는. 제 생각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또 하나 문제가 앞으로도 대내 그런데 항상 허위 보도를 해요. 이기고 있다고. 공격했다 깨졌는데 점령했다고 그러고. 계속 그래서 만세 하다가 갑자기 전투가 끝 전쟁이 끝났다. 배울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 그래도 현실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될 텐데. 정신 승리만 할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그것 또한 문제가 되네요. 분명히 어저께 가자지구에서 승리를 거뒀다는데 수에즈 운하 건너편에 이스라엘 군이 보여.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의 수에즈 운하까지 밀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군대도 좋아요. 군대도. 라디오 방송 듣고 막 그래 자기들끼리. 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3차 가서 얘기하겠지만 네. 이집트 국영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인근 아랍 같은 동맹국들 다 믿어버려요. 이걸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이걸 걸러서 듣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군 첩보 부대는 뭘 했냐는 얘기죠. 야자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집트야 전쟁 당사국이지만 발등에 떨어진 건 유럽, 영국과 프랑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수유주까지 와버리니까 네. 더 급해져요. 네. 이건 각본에 없던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비는 해놨으니까 이제 군대가 들어가는데 1차로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네. 그리고 이제 몰타에서 해병대가 와서 상륙하기로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공수부대 투입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제공권인데 네. 사실 수송기 가는데 전투기가 습격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영국과 프랑스가 하나 한 게 뭐냐면 이때 공군을 동원해서 이집트 공군을 괴멸시켜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고 영불 공군이 해줬는데. 이때 심지어 영국이 세 척이 넘는 항공모함을 파견합니다. 탈탈 털어서. 항모 세대가 온다고요? 자기 쓸 석유도 6주분밖에 없는 나라들이? 그러니 가야지. 빨리 가서 거기서 넣어갖고 와야지. 근데 영불의 최후의 자존심이죠. 여기서 뭔가 보여줘요. 역시 그 어쨌든 3류 국가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위 72시간 연속 공습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아마 그냥 이 로테이션 들어가면서 모든 목표물을 쓸어버려. 정말 박살을 내는 이걸 하는데 사실 이집트가 공군력 중에 특징이 소련에게서 폭격기 50대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때 폭격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날개로 끊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잠재적인 위협이었거든요. 성공을 하면 이집트의 중요 군사기지나 공군시설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 공군이 먼저 들어와서 선제 공격으로 특히 공군 정력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비행기지를 초토화시키는 여기는 무조건 공군력을 먼저 잡아야 돼요. 수치상으로 또 당시 소련의 최 첨단 전투기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나세르도 시작할 때 막 이렇게 이제 터졌어 껄껄 그러면서 또 여유를 보이려고 인도네시아 대사인가 하여간 어느 외교사절하고 궁에서 접견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갑자기 폭탄 소리가 콕 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적도 반격을 하나 보지. 이러는데 또 대사가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막 이러다가
발은 막 떨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때 겁이 나면 올라가 봐야지. 또 허세를 부렸나 봐. 우리 기왕 이렇게 된 거 올라가서 구경합시다. 아, 좋아, 가자. 탁 올라갔는데 나셀은 아마 좀 뭐 폭격은 좀 당하겠지. 근데 이제 막 연극 공국이도 떨어지고 좀 이런 광경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방에서 시커먼 연기만 올라오는 거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공항하고 공군기지를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항이 박살이 나고 공군기지가 괴멸됐습니다. 72시간 연속 공습으로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폭격기도 다 박살이 나요. 항모 3대가 떴다라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나세르가 정말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중동 최고의 공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한 번에 떠보지도 못하고 끝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그렇게 두고 바로 공수부대가 상륙해서 스웨즈를 점령해버리죠. 아, 그래도 다행히 이스라엘이 스웨즈까지 넘어가는 거는 영국이 막았네요. 근데 영국 프랑스가 예정보다 6일이나 늦었어요. 참전이 11월 5일 날 와요. 아, 11월 1일에 사실은 대전투가 예. 이미 다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왔을 때는 이미 거의 전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 군 수중에 떨어졌을 때예요. 어쨌든 여기서 기억할 만한 작전은 공군이죠. 12월 2일 날 완전히 공습을 끝내버리거든. 1일 다 해서 이걸 나중에 이스라엘이 배워서 3차 전쟁 때 똑같이. 아주 신나게 써먹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영국군이 이렇게 폭격을 72시간 연속으로 했으면 본대가 들어가고 공수단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공수부대는 어디를 그러면 스웨즈 운하에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나요? 프랑스 외인 부대와 영국 공수부대의 네. 목표는 딱 하나예요. 스웨즈 운하 확보. 아, 그 라인을 이제 예, 그것만 확보하면 자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스웨즈 운하를 방어하고 있던 이집트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밀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겨우. 이제 여기서 박사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왜? 아니 이게 11월 5일 날 밀어내는 거죠. 11월 5일 날 영국군이 600명이 투하되고 네. 프랑스군이 500명이 투하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항구 점령하고 공항 점령하고 이게 500명, 600명이면 보통 다리 하나. 그렇죠. 그렇죠. 공항 잠깐. 중대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 네, 뭐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탁 투입해서 네. 본대가 갈 때까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 버텨라. 쓸고 나와서. 그 500명과 600명, 1100명의 대대병력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게 스웨즈 운하 전체를 다 먹은 거군요. 양군을 합해봤자 뭐 일개 연대도 안 되는. 다음 날 해병대가 상륙을 해요. 네.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완전히 점거를 하고 여기도 어쨌든 영국, 프랑스군 정예병일들 거 아니에요. 우리 밀고 나가자. 그래서 겁 없이 공수부대 해병대로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 직전에 라파의 관문이 아까 열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라파가 점령이 되자 이스라엘군한테 여기서 다시 한번 이집트군이 무질서한 폐주를 한번 하는데 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수술대 위에 치료받고 있던 환자도 내팽개치고 갑니다. 이스라엘군이 들어갔더니 환자가 수술대 위에 환자가 누워있어요. 너 왜 여기 있냐? 아, 나는 걷질 못해서 지금 못 가고 있다. 어머. 이 정도였어요. 그다음에 전차들이 이집트군 전차들이 도망가면서 길이 막힐 거 아니에요. 막 피난 가는 사람들이 많고 막 민간인 자동차 자동차를 다 깔아 뭉개고 자기들 살겠다. 그럼 이스라엘군은 그렇게 후퇴하는 이집트군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예. 이스라엘군은 완전히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군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나이 반도 전체 상황을 보면 시나이 반도를 딱 먹는 순간 방어선 구축이 너무 쉬워져요. 그렇죠. 그때 또 하나 이스라엘군은 아카바만을 완전히 장악해야 되거든요. 자기들 무역 생존로니까. 근데 이 아카바만의 요새가 하나 있었어요. 셀름 알 쉐이크라는 거대한 요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요새가 바위산 위에 있는 거예요. 바위산. 이스라엘군 공격로 쪽에서는 올라갈 방법이 없는 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해안 포대를 쏘면 이스라엘군으로서는 좀 매우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이스라엘군이 다시 한번 점령을 시도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 1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군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바위산을 깨면서 개척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 방법을 한번 뒀습니다. 이번에도 장갑차를 분해하고요. 바위산을 깨면서 분해한 장갑차를 위로 올려서 거기서 조립해서 공격을 해요. 고 정주영 회장이 이 말을 여기를 보고서는 말을 만드신 건가? 그 압구정동 딱 들어가는 길에 있어요. 크게 그 뭐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길을 찾아라. 없으면 만들어라.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스라엘군이 정확하게
길을 찾다 없으면 그냥 만들어내네요. 네,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일군이 그리스 침공하면서 했던 방법을 배운 거예요. 독일군이 그때 그랬었거든요. 많이 배운 바이산 다 깨고 장갑 차고 트럭 다 분해해서 올려가지고. 네, 원래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 엔지니어들이 많았거든요. 네. 특히 동유럽, 독일에서 훈련받은 엔지니어들이 많아가지고 90%가 도시에 살았는데 3분의 1 정도가 무역에 종사하고 3분의 1 정도가 여관 숙박업 종사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되게 기술자예요. 그게 현대로 오면 이제 엔지니어가 되는 거죠. 네. 더욱이 독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런 거 만들 때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군이 처절한, 이스라엘군 보병에 처절한 공격이 있었고 이스라엘 공군까지 와서 아주 근접 포격 지원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군이 비교적 잘 버텼거든요. 오, 그래요? 근데 맨 처음 카데시 작전할 때 미트라에 투입됐던 202 공수여단 있죠. 그 202 공수여단까지 마침 이 시기에 여기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합세해서 최후의 공격을 해서 이 요새가 이스라엘군에게 점령이 되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이 그렇죠. 나는 건가요? 이집트가 얼마나 한심했냐면 이집트군 수비대장 사물함을 뒤져보니까 여자 속옷하고 여자 실크옷이 그렇게 실크 잠옷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이거 당신 이걸 왜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개인 취향을 건드리지 그게 아니고 말자. 그게 아니고. 야, 그건 개취거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당시에 실크 잠옷이 되게 비쌌나 봐요. 근데 저쪽에 실크 잠옷이 많이 수입된 게 많으니까 그걸 가져가 팔려고 했어요 이 사람. 아무튼 이 셀르 말세이크에서의 이집트군의 방어는 비록 점령이 됐지만 비교적 잘 싸웠습니다. 이스라엘군 전사자가 100명. 오, 많이 전사했네. 부상자가 32명이었고요. 오. 이집트군도 전사자 100명. 대신 포로가 900명이었습니다. 아. 그거를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웨즈 전투에서 11월 7일 날 포트 항구를 점령하고 밑에 마을까지 점령했는데 해병대가 투입되면서 이제 영불군 병력이 2만 2천 명이 됐어요. 와. 어쨌든 이틀 전투했거든요. 네. 영국군 전사 16명. 부상 96명. 프랑스군 전사 10명, 부상 33명, 이집트군 전사 650명, 부상자가 900명이라는데 이게 통계가 좀 안 맞아요. 근데 650명이 죽었으면 부상이 900명일 수가 없어. 훨씬 더 많죠. 보면 사망자, 전사자에 비해서 부상병이 몇 배 이상 많잖아요. 그렇게 대충 이제 감을 해본다면 아니 이거는 도대체가 이집트가 전쟁을 마음먹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압승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이 상황에 보면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스웨즈 운하는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가 차지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이 두 배에서 세 배쯤 커진 느낌인데요. 시나이 반도를 전부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제 정치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모든 국제적 정치 어떤 그 상황이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요. 특히 미국도 대단히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물론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전쟁이 일어날 때 얘네가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비밀리에 통보는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무런 통보 없이 덜커덕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괘씸죄도 좀 작용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엔 정말 수차례 우리 할 거라고 우리 할 그렇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서 자꾸 기다려 하고 아 근데 나세르 같은 경우 국제 정세에도 많이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마지막 영국의 굴욕인데 유엔 네. 총회에서 이 문제가 걸려요. 그랬더니 다들 미국 안대로 하자고 그러던 거야. 그 회사 설립하고 영국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영국 프랑스 안에 참석한 게 네 표가 나왔어요. 영국 한 표. 프랑스 한 표. 근데 그 회원국 중에 절반은 과거의 영국 연방 국가들이라고. 지금도 연방이라고. 얘들도 등을 돌려요. 아니면 좀 미안하면 기권해. 그래서 이때 영국 편 들어준 나라가 갈리폴리 동호회밖에 없어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만 영국 편 들어서 네 표예요. 여기 그 전쟁터의 인연이 끈끈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한 가족으로 봐야 되고. 심지어는 뭐 인도 저기 캐나다는 영연방이잖아. 기권. 차라리 반대는 못하고 기권. 이래가지고 딱 그 네 표밖에 없어 자기 표. 이게 결국은 세계 정세는 힘의 논리라는 거죠. 더욱이 그 영국과 프랑스가 대단히 얄팍한 수를 쓴다는 이미지가 그때 팽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잘 싸워버리니까 아, 저 영국하고 프랑스 저것들은 자기들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넬름 스웨즈 운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여론까지 있었어요. 그것도 있고 사실 미국하고 소련은 보기에는 최강국인데 아직 이걸 안 했을 때고 이 사람들은 다 영풀에 200년, 100년 동안 당한 사람들이어가지고 한번 이건 씻고 싶었겠지. 그냥 뭐 인도도 등 돌리고 이번 기회에 너 한번 당해봐라. 자, 어쨌든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분명한 건 승리를 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연합군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한 나세르. 아,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게 했던 나세르. 이거 정권이 끝나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나라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군뿐만 아니라 정부 행정 요직을 전부 다 쿠데타 장교들이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나세르 정권은 나세르 휘하의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쿠데타 세력이 야무지게 정권을 틀어주고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비록 전쟁에선 졌지만 국제 정치 상황에서는 이집트가 어떤 피해자 같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조그만 이권도 놓치기 싫어하는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자로 보였기 때문에 훨씬 정치적 상황, 국제 정치적 상황은 나세르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TV에 탁 나와서 아 됐어 나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전쟁의 처참한 완패에도 불구하고 네. 그는 살아났습니다. 과연 이렇게 때문에 더더욱이 이 사람이 어떤지 이 인물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오늘 인물탐구 주인공 이집트의 가말 압둘 나세르입니다. 전쟁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추앙받던 리더, 중동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나세르. 네, 오늘 인물탐구 주인공 나세르인데요. 수려한 외모로 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하나도 안 수려한. 하관이 발달했잖아요, 하관이. 네. 어디가 수려하다는 거죠? 윤전 아나운서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네. 지난번에 터키를 갔다 온 교수님과 저는 아주 극명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동 지역, 중도, 인도, 파키스탄 이쪽 지역에서는 저 얼굴이 먹어주는 얼굴이에요. 전 지금까지 인물탐구의 모든 인물들을 다 사랑했지만 네. 오늘은 감히 아이, 그건 몰라서 그렇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남마이 스타일. 돈이 많아. 아, 근데 저게 1950년대잖아요. 40년대, 50년대. 네. 요즘은 인도 배우도 이렇게 다 아이돌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허준 씨가 좀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지. 한 30년대에 태어났지만. 교수님! 교수님 의문의 일패예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허준 씨처럼 이렇게 얼굴 크고 이렇게 한 사람이 정말 미남이었다고. 얼굴 크고 하관이. 지금 말을 못 듣고 계세요. 계속하시죠. 네. 저 얼굴은 1960년대까지는 한국에서도 먹히는 얼굴이에요. 아... 옛날 사람들은 얼굴 크고 이렇게 턱 사각턱 찍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관 중요시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뾰족한 얼굴이면 네. 아무 때도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다음에 또 미소가 100만 불짜리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왜냐하면 까무잡잡한 피부에 하얀 이가 딱 드러나면 많은 서방 여기자들도 뭐 매혹적으로 느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더군다나 말주변이 정말 좋았었어요. 그다음에 영어도 유창했어. 지금도 사실 중동이나 인도에서는 저 얼굴이 딱 뭐라 그러지? 귀족형 네. 얼굴이. 아, 그 저는 지금 봐도 뭐랄까 부티난다라는 느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소가 훈훈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그 좀 이렇게 독재자가 되려면 카리스마가 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외모도. 나세르는 키가 182인데 지금은 그게 별 키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는 굉장히 큰 키였어요. 거기다 어깨도 넓고 탁 이런 거 한번 씩 웃어주면 굉장히 그 나세르의 비판적인 여기자가 이러고 뭐 영어 발음도 저거 뭐 오리지널 아니잖아 막 이러다가 한번 씩 웃으면 그래 사람이 매력이 있네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러던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학생 때부터도 자기 매력 관리 확실하게 그걸 알아가지고 사관학교 시절부터 이제 주변 사람한테 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사관학교 시절부터 다 이렇게 리더 역할 하면서 자기가 늘 중심이 되고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근데 재미난 거는 세계 지도자들마다 평이 좀 달라요. 네. 대중들은 너무 멋있고 네네. 카리스마 있고 잘생기고 하여간 훌륭한 사람이다 네네. 이렇게 하는데
후르시초프는 뭐라고 그랬냐면 역시 입가의 미소는 지적을 하더라고. 아, 사람이 지적이고 입가에 늘 미소를 짓고 나는 참 개인적으로 얘가 좋다. 근데 솔직히 진심은 좀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 다음 이야기. 전쟁은 끝이 났지만 중동전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 더 거세진 갈등. 수에즈 분쟁 마지막 이야기. 결정적으로 소련이 군사 개입을 시사합니다. 소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점령했던 가자주에서 전부 다 철수해라.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부들부들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3차 중동전의 불씨가 돼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결과를 뒤엎는 반전이 기다린다. 3차 중동전의 시작, 6일 전쟁. 그러니까 나세르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국민의 영웅이었고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비동맹 국가의 모범이에요. 아, 저렇게 돼야 돼. 범아랍연맹이라고 그때 나세르가 가장 공을 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아랍연맹은 군 통수권을 하나로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나세르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큰 그림이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정말 나세르가 꿈꿨던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나요?